아, 저만 있었구나. 화나서 부신 힘은 아니죠. 누가 계속 뛰고 있더라고요, 한겨울에.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멋있다. 살벌하네요. 저는 저 장면 다음에 현장에 갔는데. 보셨군요, 선배님. 안녕, 넷플릭스. 이번 황해에서 남산 역할을 한 마동석입니다. 양기수 박사 역을 맡은 이희준입니다. 최지한 역을 맡은 이준영입니다. 한순아 역을 맡은 배우 노정희입니다. 은호 역을 맡은 안지혜입니다. 저희 지금 다 처음으로 보는 예고편이죠? 네. 되게 기대가 되고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고편을 보겠습니다. 세상이 무너지고 있는 거죠?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 같은데요. 혹시 화나서 부신 신문 아니죠? 내가 그런 게 아니에요. 아이고. 먹을 게 없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끼리의 싸움이 일어나고 권력 다툼이 일어나는데 물과 음식이 가장 중요할 수 있겠네요. 와. 오. 누구시라고? 남산. 되게 멋있어요. 저기가 이제 오일장처럼 물물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잠깐 나온 우리 남산은 지구가 멸망할 때 딸을 잃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냥꾼입니다. 지환이가 형제 같은 그런 동생이고 저렇게 사냥을 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환이는 굉장히 순수하고 감정이 사실 앞서는 친구고요. 엄밀히 말하자면은 정의롭지만 많이 못 배운 친구다. 그리고 F다. F다. 맞습니다. 이거 장면 싸운 거 다 기억나세요? 저는 저 장면에 없어서. 언니도 없으셨구나. 저도 없었어요. 아, 저만 있었구나. 좀 기대하는 장면인데 예고편에 나오니까 좀 많이 좋네요. 함께 싸우셨나요? 순아가 함께 싸웠는지는 일단 좀 더 봐볼게요. 제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것들 정체가 뭐야? 이것들 정체가 뭐야? 하는 거 보니까 보통 인간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그쵸. 비밀이 있는 것 같아요. 와, 언니 처음부터 그냥 액션으로 시작하시네요? 맞아요. 은호라는 역할은 공군 특수부대 중사 역할이고 동료애가 강하고 약자들을 보호하는 그런 참된 군인의 모습이죠. 액션 씬이 있는 전날에 호텔 우리 숙소 앞에서 누가 계속 뛰고 있더라고요, 한겨울에. 보셨군요, 선배님. 보통 긴장이 되면 이제 술을 마시는데 다른 배우들은 좋은 본보기였습니다. 근데 거의 뭐 대역 없이 많이 해낸 편 아닌가요? 네, 맞아요. 그렇죠. 열심히 했습니다. 대지진이 있던 날 살아남은 유일한 의사. 제가 살아남게 해드릴게요. 너무 처음부터 강렬한 등장을 하셔가지고 양기수 박사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 답을 찾고 싶어하는 박사거든요. 불치병에 걸린 딸을 살리고 싶어하는 아버지였고 마침 그때 이렇게 자연재해가 일어나서 세상이 다 폐허로 변했지만 이 인류까지 살려내고 싶어하는 그런 박사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무엇이 옳으냐 나빴냐는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깥은 야만인들로 가득하잖니. 우리의 희망은 양기수 박사님이죠. 저기 대통령... 대통령이신가요? 그 사진이 걸려 계신 거죠? 저 양기수 박사를 되게 믿고 따르는 어떤 그런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순아 양 역할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 폐허 속에서 오로지 내 가족인 할머니와 함께 살아남으면서 남산 아저씨와 지원이를 만나고 어떻게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고 있을 때 도움을 주겠다는 손길에 같이 가는 그 장면인 것 같아요. 순아 양이 그림을 잘 그리는 걸로 나오던데. 맞아요. 평소에도 그림을 그리시나요? 아니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미대 친구들이 있어서 물어보긴 했었는데요. 따라가려고 노력은 했다만. 저렇게 폐허가 된 곳에서 어떻게 보면 아름다운 그림들을 그려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선물로 주는 순아 양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더 이 폐허가 된 세상이 안타깝기도 하고. 맞아요. 와! 침입자분들께도 알려드립니다. 살아서 나가고 싶다! 1번! 무서워요. 1번. 전 저 장면 되게 좋아하고.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외부 사람들이 가면 안 되는 곳인데 저희가 어떤 사건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 안에 들어간 거기 때문에 양기수 박사의 경고였죠. 하지만 우리 남산 형님의 무시
우린 그 목적을 해내고 말겠어 하는 약간 그런 의미가 담긴 장면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저 장면 다음에 현장에 갔는데 트럭이 아파트 입구에 그 들어와 있더라고요. 들어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저게 저래서 들어왔구나. 전 들어오고 난 다음 날 재촬영이었기 때문에 남산의 운전 실력도 볼 수 있습니다. 되게 멋있게 나온 것 같아요. 저네요. 잡혔어요. 빨리 구해주러 와야 되는 상황인데. 곧 갈 거예요. 야, 정신 차려. 이것도 사람 아니다. 사람인 것 같지만 사람이 아닌 것 같은. 그러니까요. 눈이 사람의 보통 눈이 아니었거든요. 방금 잠깐 맞아요. 지나가는데. 네. 그 눈이 꼭 뱀 같기도 하고 왜 저런 생명체가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제 실험을 통해서 뭔가 파충류 쪽으로 진화를 시킨 상태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눈 깜빡이는 그 CG 그러니까 촬영할 때 어떤 모습인지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그 눈 뭐 렌즈를 끼고 막 그래서 눈이 많이 조금 따갑다고 하셨던 것 같고 많이 조금 힘들어 하셨어요. 액션들이 뭐 야, 다 살아있냐? 멋있다. 저 분위기만 봐도 벌써 살벌하네요. 무기들을 가지고 하는 액션들이라 칼과 총과 뭐 아주 특별한 액션들이 많이 나옵니다. 야, 다 살아있냐? 와, 소름돋아. 멋있다. 너무 기대되네요. 넷플릭스. 네, 이렇게 다 같이 예고편을 함께 봤는데요. 약간의 스포를 해드리자면 멸종하지 않는 생명체들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욕망에 휩싸인 그런 악당들의 모습과 멋지게 때려부시는 우리 남산 일행 굉장히 살벌한 액션들이 많지만 중간중간에 재밌게 보실 부분들을 많이 장치를 해놔서 그런 부분을 재밌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액션 하나만큼은 어떤 영화보다 멋지게 나온 것 같아요. 여러분들 시원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영화가 나온 것 같아서 저도 기분 좋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빠른 스피드 그리고 전개들이 정말 한순간도 놓칠 수 없으니까요. 여러분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던 액션들과 약간 말씀드렸던 스포들이 궁금하시면 1월 26일 넷플릭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See you on Netflix!